중요한 테마를 또 집중 분석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저도 이것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중국의 바이오 의약 업종 산업에 대해서 오늘은 기초부터 자세하게 좀 배워보겠습니다. 미래세대우의 김승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쪽 중국 쪽 바이오 섹터 쪽 담당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어요? 네, 2017년도부터 17년부터. 저희 리서치센터에서 제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빅파마랑 중국에 있는 파마랑 바이오텍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의약품 회사들은 다른 나라 의약품 회사들은 저희가 좀 알잖아요.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는 의약품들은 대개는 유럽이나 미국산 의약품들 많고 일본도 뭐 제약회사들 거 우리가 쓰니까 대강 어떤 이미지에 어떤 회사구나 아는데 중국 바이오나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였던 네, 소비자들이 맞습니다. 접하기 좀 어려웠던 네. 거가 대부분이어서 네. 약을 만들기는 해? 그냥 막연하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네, 막연하게 뭐 그렇게 호랑이뼈로 사실 만드나 뭐 이런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약품들 대부분은 유럽산, 미국산인데 그런 네. 회사들이 거의 이제 우리가 빅파마라고 얘기하는 업체들 한 15개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든 약품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업체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지만 중약이라고 해서 트레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슨이라고 TCM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네. 약품들이 있는데 그 약품들은 지금 비중이 줄어든 지 꽤나 오래됐어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인민의 헬스케어인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화학의약품, 케미컬 드럭,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바이올로직스 이런 네. 약품들을 쓰게 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쯤부터 정부를 주도로 해서 이 산업을 많이 키우기 시작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약품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그런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들과 동일한 기존의 약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릭 만든다는 뜻인가요? 제네릭이 아니라 혁신 신약인 거죠. 신약인데 네, 신약의 품질이 결코 뭐 유럽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약품들이 후에 이제 기업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이 만든 약품이 미국에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R&D 능력이 빨리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뭐 그런 배경으로 일단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 자체가 정부를 주도해서 정부와 개인과 그리고 기업까지 이렇게 세 개가 사이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해주는 것들 뭐 당연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상해나 수조 같은데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기업한테 세금을 면제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모든 국가에서 바이오텍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기도 한데 이 중국 업체들이 출시한 약품들이 잘 팔릴 수 있게끔 급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신약이나 어떤 약품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이거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제 환급이라고 하죠. 급여. 그러니까 수가 주고 그쵸. 등재해준다는 네, 거죠? 네. 보험 되도록. 네, 보험 되도록 해준 그런 약품 목록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기로 한 번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 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업데이트가 몇 번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지금 매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 약품 목록이 네. A클래스는 제네릭이고요. 예. B클래스는 특허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신약. 예. 이제 브랜드 의약품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케미컬 신약이나 바이올로직 신약이 들어가 네. 있죠. 예. 근데 이 목록 자체를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B 종류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R&D를 통해서 신약 그걸 만들었다는 뜻인데 네, 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등재가 되면 중국 전역으로 뿌려지게 되면서 판매량 자체가 확 올라가게 되고 매출액도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꽤 제약업은 오래됐고 네. 그래서 이제 신약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은 성과가 좋지는 않잖아요. 신약이 네. 없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맨날 3차 임상 가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네. 또 실패하겠구나 뭐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다 어렵다고 하는데 네, 원래 다 어려운 거고요. 신약을 네.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체 개발 신약을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작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R&D 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들 전부 다 타겟이 미국이거든요. 미국과 유럽 이런 선진국 국가들인데 네. 중국은 일단 1차 타겟이 중국이에요. 그것만 소화해도 얘네가 잘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을 개발했을 때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 신약 허가를 네. 굳이 안 받아요? 중국 업체들은? 지금 받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쯤부터 2019년 이때까지는 네. 중국 내수로 타겟을 한 약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요. 네. 그런데 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베이진이라는 업체의 그 혈액암 신약이 전 세계에 출시된 그 동일한 계열의 약품이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세 번째로 출시한 미국에 세 번째로 출시한 약품이 중국 업체예요.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베이진이라는 업체인데요. 베이진. 네, 베이진. 베이징? 네, 베이 북경? 진과 비슷하게 베이진이죠. 진. 네. GENE.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진. 네네. 네. 그런 건데요. 일단 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1차 타겟은 이 중국 내수인 거고 네. 거기서 확장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등재되면은 이제 블록버스터 완전히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중국 바이오 제약이라는 회사가 안로티닙이라는 표적항암제를 지네 자체 개발로 해서 중국으로 출시를 했는데 예. 그게 출시되자마자 5개월 만에 중국 급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작년 매출이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중국이니까. 1조 원 넘게 팔리면 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예. 근데 중국에만 출시했는데 4천억을 판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네, 상업화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나름 꽤 높습니까? 원래 신약들은 항암제 네. 같은 거 나오면 네. 한 달치가 뭐 몇백만 원이기도 하고 몇천만 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몇조 원씩 버는구나 싶은데 네. 중국에서 만든 신약이 중국에서만 허가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부가 가치를 받아요? 아니면 그거는 싸게 줍니까? 중국 인민들한테는? 그거는 지금 싸게 주고, 싸게 있습니다. 주고 있겠죠. 네, 싸게 주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그 PD-1 면역항암제라고 혹시 프로님 들어보셨나요? 네, 면역항암제인데 그게 이제 머크라는 회사의 키트로다라는 약품이 작년 매출액만 원화로 12조에서 13조 판 약품. 전 세계 넘버원 항암제죠. 넘버원 항암제고 예. 향후에는 피크 세일즈를 20빌리언 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조 3조까지 팔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전 세계에 PD-1에 출시된 약품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중국 거거든요. 6개는 미국이나 유럽 업체가 만든 거고 네. 4개는 중국 업체가 만든 거예요. 면역항암제가? 면역항암제를. 다양한 종류가 있죠. 네. 그게 예. 이제 타겟을 PD-1으로 타겟을 하는 제품이 10개 중에 4개가 중국에서 만든 건데 PD-1은 뭡니까? 이제 항암제인데요. 그게 이제 PD-1이란 표적을 잡는 건데 암세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으면 네. 면역세포에 있는 PD-1이란 단백질이 있고요. 이 암세포에 있는 PDL-1이란 단백질이 있으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합하게 될 경우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네. 그런 이제 관문들을 우리가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PD-1인 거거든요. 네. 여러 관문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결합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얘네가 다른 약품들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PD-1이 PD-L1에 붙지 않게끔 다른 약품들을 붙이는 건데 그게 이제 PD-1 면역항암제라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PD-1, PD-L1 면역항암제인데 그게 10개가 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중에 4개가 중국 거다. 근데 이 가격 아까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연간 1년 치료 비용을 하면 이제 한 15만 불 정도 돼요. 거의 2억 가까이. 그렇죠. 원화로 예. 한 1억 7천 정도까지 네. 되겠죠. 근데 얘네가 키트로다가 머크가 중국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진짜 포기해가지고 포기해서 4만 불 정도에 출시했어요. 4분의 1 정도 가격. 엄청 싸게 출시한 네,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싸게 출시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 4개 중에 얘네들도 가격이 좀 비슷비슷하긴 하긴 한데 이노벤트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이노벤트라는 업체가 출시한 가격이 거기서도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중국 업체가 출시한 네. 면역항암제가 네. 그럼 이해는 돼요. 어차피 네. 중국이 정부가 허가해 준 거고 네. 어찌 보면 빨리 허가해 줬을 수도 있고 엄격하지 네. 않게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해를 좀 하시는데 네. 중국이 2015년도부터 규제기관의 혁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예를 들면 CFDA
이제 뭐 NMPA이긴 한데 쉽게 CFTA라고 하면 얘네들의 인력을 늘리고 네. 그리고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것들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ICH에도 가입을 하고요. 이러면서 지금 얘네들의 퀄리티 이제 약품을 만들어가는 퀄리티 그리고 규제 기관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중국 어떤 약 못 믿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 업체들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쪽만 보면 한국 업체들이 좀 넘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베이징이라는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 이 회사가 출시한 약품이 자누브리티닙이라는 혈액암 치료제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글로벌 3개밖에 없어요. 네. 3개밖에 존슨앤존슨이라는 에피라는 회사가 판매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두 번째로 출시했고 네. 세 번째가 이 베이지는 업체 거예요. 근데 이 베이지는 존슨앤존슨하고 에피의 엠브르비카랑 1대1로 대조 임상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약품이 효과가 더 좋은지 우리 게 더 좋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신감도 있고 네. 지금 FDA의 허들을 통과한 최초의 항암 신약 중국산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몰랐던 사이에 R&D 정말 열심히 한 모양이네요.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도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중국은 그렇게 빨리 네. 신약들을 품질 좋은 신약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배경? 비결? 네.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인력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바이오 클러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뭐 상해나 네. 수조나 뭐 저장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많고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력들로 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한 18년도 정도까지 그 미국에서 공부한 생명공학 산업을 전공한 그 학생들 주니어들이 중국으로 들어온 애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 가서 30만 명 정도 가까이 돼요. 열심히 한 친구들이 네. 많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텍을 창업하는 업체 창업하는 회사들의 대표를 보면 네. 뭐 그 다국적 제약사 R&D 출신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 만나러 이제 가보면 그쪽에서도 아시아인들은 중국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금 바이오텍을 창업하러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의 다양한 신약들이 만들어지는 비결이다. 네. 그럴 듯하네요. 우리나라의 R&D 인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 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중국은 일단 그 사이즈 자체가 이제 규모 자체 굉장히 크죠. 일단은 자국 시장만 가져가도 꽤 클 거고. 네. 유일하게 굳이 단점을 찾아내자면 마진율은 좀 다른 나라 신약한 회사들보다는 떨어지겠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저희 항서제약 많이 아실 텐데. 네. 항서제약의 OP 마진이 한 2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많긴 한데 네. 25% 수준의 OP 마진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OPM도 25%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은 나쁘지 지금 그 정도 거죠?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앞으로 이 중국 바이오 업체들의 포텐셜은 중국에서 일단 허가를 받아서 네. 중국인들한테 복용을 하게 해보면 또 그 중간중간 또 데이터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등 큰 시장에 네. 팔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중국산 항암제 혹은 신약들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 커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항서제약의 PD-1 캄렐리즈맙이라는 그 약품을 네. 우리나라의 업체가 라이센스 인 했습니다.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베이징 같은 회사의 신약도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국이 개발한 항암제 중에 두 번째로 미국에 출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레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오텍 이름이 레전드 바이오텍인데 중국의 바이오텍인데요. 그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좀 가장 진보한 분야라고도 보고 있는데 카티라는 치료제인데 뭐 지금 뭐 데이터나 유효성 자체가 가장 뛰어난 계열의 약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출시된 카티 치료제가 세 개가 있어요. 노바티스의 킴리아랑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그리고 또 길리어드의 후속 제품 하나가 있는데 지금 네 번째나 다섯 번째로 출시가 될게
존슨앤존슨이라는 많이들 아시죠? 네. 헬스케어 최대 업체인데 그 회사가 그 BCMA라는 타겟을 하는 CAR-T를 올해 하반기 지금 올해 말 전까지 FDA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네. 이번에는 컨퍼런스 콜 때 그렇게 밝혔는데 그 약품을 원래 만든 회사가 중국이에요. 그게 이제 레전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네, 회사 이름이 레전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이름은 좀 레전드. 강해지셨네요. 네, 강해지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FDA의 그 허들 자체를 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빅파마들이 출시하는 것도 어려운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괜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한 지난주 정도에 있었던 이슈인데 이제 중국이 아까 개발했었던 PD-1 그 했었던 이노벤트라는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회사가 개발한 그 회사가 원래 초기 단계에서 일라일 릴리라는 다국적 제약사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었는데요. 예. 그거를 지금 릴리랑 이노벤트를 중국에서 이것만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정도에 일라일 릴리가 중국 외 권리를 몽땅 사갔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약에 네, 중국에서 만든 약인데 우리가 글로벌하게 개발해서 판매하겠다. 음흠. 그래서 총 계약 규모는 $1 billion였고요. 네. 그게 이제 뭐 1조 넘어가는 규모죠. 거기서 계약금만 20%를 줬어요. 2천억 원 넘게 준 거죠. 그거는 마일스톤으로 가다가 자빠지더라도 네. 가져가는 거죠. 네. 이제 계약금 한 번에 들어온. 네. 그게 이제 20%고 나머지 80% 이제 개발 현황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뭐 릴리라는 회사가 원래 항암제에서 PD-1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글로벌 타겟으로 하는. 근데 병용으로 한 아이템들은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키트루다라는 약품이 비소세포폐암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 릴리의 알림타라는 약품하고 병용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좋게 내서 되게 치고 네,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릴리가 봤을 때 알림타 이거 같이 써보니까 화학항암제 되게 좋은데 이러면서 PD-1도 우리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테고 키트루다 대용품만 찾으면 되니까 네.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노벤트 얘네가 이제 중국 안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로 할만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글로벌 3상을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FDA 허들을 넘게 된다면 그 릴리가 판매하지만 이것도 오리진을 보면 중국 건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약도 괜찮고 네. 개발 능력 괜찮으니까 우연히 얻어진 성과도 아닌 거 네. 어찌 보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갖고 있으니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자금 뽑기도 괜찮을 거고 그런데 미국 유럽에서도 통한다? 그러면 뭐 나무랄 데 없는데 네 나무랄 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이진이나 이노벤트나 이런 퓨어한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매출액은 있지만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익단에서는 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 약들을 잘 판다라고 가정하면 2023년도 정도 수준에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굉장히 뭐 잘하는 바이오테크들도 이익단에서는 다 적자가 많죠. 그래서 바이오테크는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미래에 이제 이익을 땡겨와서 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리고 성공한 같은 것들을 곱하고 이러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 정도로 이제 보면 베이징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한 28조 원 정도 하고요. 28조? 네, 굉장히 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노벤트 같은 경우에도 한 12조, 13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라는 회사는 6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빨리 커졌는데 전체 헬스케어 섹터 시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 시가총액을 쭉 내레비시켜보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아는 존슨앤존슨, 화이자, 로슈 이런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고요. 네. 그런 업체들이 한 15개가 있고 그 다음이 일본 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5위권 정도의 항서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항서제약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80조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 아랫단으로 넘어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려갈수록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네. 잠깐 숨 좀 돌리시는 동안 잠시 후에는 그럼 중국의 제약회사들 중에 나름
투자가 유망한, 그러니까 전도 유망하기도 해야 되고 시가총액도 더 올라갈 여지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회사들일 텐데요. 어떤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중국의 제약 업체들 중에는 이 회사를 내가 토픽으로 꼽고 있다, 뭐 그런 회사들 있으세요? 뭐 그건 이제 투자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블로그, 저희 이제 유튜브 가시면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항서제약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항서제약? 네, 항서제약이 중국 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빅파마들은 각자의 잘하는 분야가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머크는 PD-1 항암제를 잘하고 있고 음흠. 그리고 릴리는 당뇨 쪽에서 잘하고 있고 예. 면역 쪽에서 앱비라는 회사가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항서제약은 항암제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을 다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는 기존의 타겟들 그런 약품들을 네. 중국에서 지금 싹 다 하고 있어요. 수출도 해요? 아니 본인들 지금 약이에요? 없습니다. 거의. 본인들이 개발한 약인데. 네, 본인들의 약품 항서제약은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95% 예. 이상의 내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다른 나라에는 안 팔아요? 그거는 이제 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캄렐리즈마비라는 그 PD-1 약품 같은 경우에 네. 뭐 아파티니비라는 약품과 병영으로 해서 미국의 3상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얘네들은 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수에서만 팔아도 연간 30% 40% 성장이 나오는 업체인 거죠. 항서제약은 이제 토탈 제약사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로 치면은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DMO 비즈니스 쪽에서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뭐 CDMO 비즈니스도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 잘 하고 있어서 많이들 아실 텐데 중국에도 비슷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우시 앱텍이라는 회사와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인데, 네. 우시 앱텍가 이제 CDMO는 그 위탁 그 개발 그리고 생산, 판매를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개발하고 리서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CDMO 비즈니스인데, 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의 차이는 우시앱텍 같은 경우는 케미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항체의약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CDMO의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른데 어쨌든 비즈니스 자체는 잘 하고 있고요. 얘네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시장? CDMO 시장. CDMO 아웃소싱 시장에서 80%를 넘게 이제 다 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성장률도 지금 40%도 중국의 셀트리온이군요. 중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우시바이오로직스 비교를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CMO 이제 생산 쪽에서 개발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개발 쪽에서 생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팔로우드 몰레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약품 처음 개발부터 도와주면서 이거를 임상 진행하는 동안에 뭐 공정 개발이라든 세포주 개발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도와줄 거고 궁극적으로 이게 출시가 되면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런 비즈니스가 중국 안에서 점유율 80% 계속 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이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케파로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바이오리액터 케파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3공장까지의 케파가 36만 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규모인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회사의 케파가 한 31만 리터 정도 되고 론자가 한 28만 리터 정도가 되는데 우시가 현재 5만 2천 리터밖에 사실 되진 않아요. 근데 네. 얘네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게 2023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3년 남았죠. 그때까지 28만 리터 이상 만드는 게 얘네 목표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까지 생산 케파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업체도 굉장히 잘하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우시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이오테크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체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베이진이라는 업체고 그리고 이노벤트라는 업체예요. 네. 베이진 같은 경우에 혈액암 치료제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BTK 업체제 혈액암 치료제인데 3개 출시했고 3번째 출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첫 번째 출시한 앱비 그리고 그 존슨앤존슨이 판매하고 있는 인브루비카라는 그 약품이 연간에 9조 원 가까이 팔리는 거고 네. 앱비라는 회사가 파마사이클릭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아이템을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줬었던 그 M&A
그 시가 그러니까 돈이 23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아이템 개발하고 있는 회사 인수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밸류를 준 거죠. 네. 그래서 BTK 시장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베이징이 이제 세 번째로 FDA의 허가를 받았고 이것도 지금 성과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해주신 약 회사 이름, 약 이름, 네, 그거는 어디 지금 다시 들으면서 메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가면 자료가 있습니까? 아 저희 이제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들 보시면 아 있으세요? 거기에 아. 이제 종목 검색으로 하셔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좀 관심 있는 대로 지켜보죠.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그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약회사들을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건 뭐 해놓은 거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밸류에이션을 말하자면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더 어렵긴 하죠. 지금 이익이 없기 때문에 네. 얼마나 팔릴지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오테크 진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업체들보다 중국의 바이오테크가 그래도 조금 편안한 거는 뭐냐면 일단 중국 시장에서는 잘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중국에서 혁신 신약을 출시한 업체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말씀드렸었던 베이징 이노벤트, 뭐 준시 뭐 이런 업체들, 아케소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서 판매하면은 그리고 그게 급여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년, 내후년부터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라는 뭐 말하자면 확신 같은 게 있죠. 급여에 들어간다는 건 약효가 증명이 된다는 뜻일 텐데. 네. FDA로 보면 승인. 네. 그러니까 급여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중국 CFDA에서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받은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얘네가 이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 우리 보험 목록에 넣어서 이제 이 정도 부분까지 환급을 해주겠다, 급여 해주겠다. 네, 해주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거기로 진입할 때까지 과정에서 좌절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굉장히 빨리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CFDA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런 것들 빨리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이노벤트의 PD-1 면역 항암제가 중국에서 급여가 되는 첫 번째 약품이거든요. 작년에 들어갔는데 네. 그 약품이 출시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급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격은 내렸는데요. 네. 가격은 한 50% 정도 얘네가 깎아서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회사들 쭉 많은데 다 괜찮을 수 있으니 다 공부해 보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네. 딱 이 회사예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자체가 헬스케어 섹터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종합제약사 측면에서 항서제약이 잘하고 있고 예. 이제 바이오 서비스 측면에서 CDMO 쪽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잘하고 있고 바이오테크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쪽에서 베이징이나 이노벤트가 잘하고 있다. 그 정도가 정도로 큰 얼개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원래 의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신가요? 아니요. 전공은 상경계인데요. 네. 2013년도쯤부터 계속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의사를 하셨어도 잘 어울리셨을 것 같다는. 아, 네. 제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 시작하면 저희 채팅창에서는 관상 보시는 분들이 자꾸 모여서.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오늘 이렇게 대강 얼개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은 잘 이제 쌓아 올려서 공부를 했는데 수시로 궁금할 거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가끔씩. 네, 나와주세요. 바람 덜 부는 날 이제 불러주시면은 네. 나가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데 자료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료를 보시면서도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불러주시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중국의 회사 하나 하나들 좀 들여다 보면서 그 이슈들 따라가고 질문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배울 차례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궁금했던 중국의 제약 회사들 사실은 저거 임상 시험을 시판하면서 임상 시험을 하는 걸 거야. 저 위험한 약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했던 네. 그런 약들 저 친구들 뭘 저렇게 저런 기술이 있었겠어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었을 텐데 오늘 조목조목 설명 잘 해주셨네요.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의 김승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